다음은 얼짱스타 남상미 씨의 소식입니다. 이 남상미 씨가 경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는 MBC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에서 제복을 입고 인사드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이은 밤샘 촬영에도 달콤한 웃음을 잊지 않는 남상미 씨를 촬영장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소곳한 스타가 있었습니다. 교실 한 구석에 소침하게 앉아있는 우리의 얼짱스타 남상미. 그녀가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검은색 제복 갖춰입고 유격 훈련받으며 새로 태어난 달콤한 스파이의 남상미 씨를 만나봤습니다. 충성! 와이튼 스타 김효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나왔냐고요?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곳에 온 건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죠? 자, 얼짱 남상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YTN 스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말부터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날들 보내고 계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범을 보여주세요. 자, 원조 인사. 이 모자가. 자, 어떻게 모자가 잘 써졌는지. 충성! 아이고, 어색해라. 이곳이 지금 이 파출소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은평경찰서. 네. 아니고요. 여기는 파출소나 이런 게 아니고요. 치안센터라고. 네. 제가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파출소보다도 더 친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2층은 제가 사는 곳이에요. 극중에서 제가 사는 곳이고요. 네. 살 곳이 없어서 저기 얹혀 살고 있고요. 네. 시민들한테, 서민들한테, 그리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극중에서 어떤 경찰의 모습이죠? 굉장히 열의가 많고요. 열정적이고. 네. 그리고 형사였던 남편이 순직하는 바람에 제가 특채로 이렇게 경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슬픔도 있고 하지만 남편의 그 사명감을 이어받아 정말 열심히 경찰 임무를 다하려고 하고요. 아마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여순경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첫 주연을 맡으셨잖아요. 예. 근데 첫 주연을 맡은 어떤 그 소감이 있다면? 우선 너무나 떨리고요. 부담도 많이 되지만 욕심이 더 많이 나고. 네. 그리고 즐거운 것 같아요. 부담이 되면 될수록 즐겁고 빨리 방송날이 기다려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달콤한 스파이에서 경찰 제복을 입은 남상미 씨는 단속에 나선 모습도 아마추어답지 않습니다. 경찰을 보고 다니려면 해야 돼. 아무가 내가 신호 위반하는 자들을 보면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다짜고짜. 어쨌든 막무가내. 머니 4만 원.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녀의 준법 정신은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끝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꽃무늬를 빼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영화 강력삼반 때문에. 네. 명예의 경찰관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영화에 이어 또 이번에 드라마에서까지. 네. 순경으로 나와요. 참 이거 경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본의 아니게 어렸을 때 꿈이 경찰관이었거든요. 예, 형사, 뭐 군인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촬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멋진 경찰 복장을 이렇게 입으셨는데 양말이 이 하얀 양말, 이 양말 원래 이렇게 신으셔야 되나요? 이게 뭐 검은색 양말을 신으시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냥 캐릭터상 이 하얀 양말이 더 돋보이지 않을까. 자, 확인 들어갑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양말을 어떤 색깔 신으십니까? 양말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검정 구두에 흰 양말 좀 생각이 나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캐릭터, 순회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 네. 네. 혹시 남자친구가 경찰이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저희 오빠가 지금 경찰 시험을 보고 계세요. 아, 친오빠가요? 예, 예. 저희 오빠 보고 계시는데,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하고, 응원도 많이 하게 되고, 더 착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영화 잠복근무에선 여린 소녀를 연기했던 남상미 씨. 열혈 경찰로 변한 지금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전 지금이 좋아요. 정말요? 제가 이렇게 막
간이 할프고 막 이런 체질이 아니어서 네. 막 제가 활동하고 제가 보호해주고 이런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진짜 필드에서 뛰는 게 더 제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 그 이성한테 나만의 공략법이 있다면? 나만의 공략법? 엉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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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혹시 살인미소? 아니요, 그분이 네.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얻을 수 있는 거겠지만 공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엉뚱한 면이 있고 의외로 터프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 엉뚱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미소 한번 좀 날려주세요. 그 참 행복하세요. 자, 윙크 한번. 난감한 남자. 윙크 한번.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슬픔도 있고 큰 재미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리고 화려한 액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나 그리고 감동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 모두 느끼실 수 있는 게 저희 드라마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경찰이 된 얼짱스타 남상미 씨의 좌충우돌 활약상. 그녀의 깜짝 놀랄 변신은 11월 7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 갑자기 까먹은 달콤한 스파이 11월 7일 첫방이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마 여러 가지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드라마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